자,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자, 신고 대상이 어떻게 돼요? 신고 대상은 일단 매매 계약이 한정되죠? 자, 여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축물이죠? 자, 그거 외에 또 권리, 권리가 뭐 있어요? 입주권하고 분양권 이렇게 있죠? 그거 외에는 증여, 상속, 판결 이건 신고 대상 아니죠. 자, 그러면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건물이나 토지 대한 매매에 신고할 필요 없다. 건축물 면적, 토지 면적 상관없죠? 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지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지분도 토지죠? 저 토지 건축물 지분, 지분도 그 건물과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때문에 그 대상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또 도정법상의 관리처분계 인가로 인한 취득 입자로 선정된 지위.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고. 임목공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 아니죠. 자, 이번에 보면, 자,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상 거래신고 대상인 계약을 모두 고르면 대상은 상가 건물 매매 계약 대상이죠. 저당권 설정 계약 아니고 임대차 계약 아니고 증여 계약 아니고 교환 아니죠. 자,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부할 수 있는 권리 예, 일단 대상 아니죠. 자, 도정법상의 관리처분계 인가로 인한 입주를 선정된 지위이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업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 되죠. 자, 그럼 3번 문제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법률상 거래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에,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지만 되죠. 2번에,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농지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면제된다. 농지증 발급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판결에 의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판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뭐만 신고 대상이에요? 네, 매매만 대상이죠. 교환, 증여 다 아니죠. 그럼 판결, 교환,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닙니다. 거민 대상. 부동산 등기 투표소 조치법상의 거민 대상? 판결, 거민 대상이죠. 판결, 거민 받으라 그랬죠? 교환, 증여, 다 거민 대상이죠. 갑자기 저쪽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자, 이게 판결이나 증여나, 그 다음에 또 교환, 다 거민 대상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외국인 토지법 따른 신고 별도로 할 필요 없다. 맞는 내용?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 신고 제외된다 그랬죠? 자, 이걸 거꾸로 합니다.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OX. 예, 네, 그건 틀려요. 뭐가 우선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권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일단 상가 분양권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주택의 분양권 대상이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면 뭐죠? 부동산 거래 신고 말고 자, 몇 세대, 몇 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30세대. 예,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자, 30세대, 밑에 보면, 여러분 빌라 같은 거 보통 지면 이렇게 한두 동 같은 지는 거 있죠. 그러면 한 열몇 세대, 스무 세대 이렇게 짓죠. 이거 분양권 있어, 없어요? 대부분 이거는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죠. 왜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죠? 사후 분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양권이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놓고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짓기 전에 앞으로 이거 짓겠다라고 해서 분양하는 게 분양권이죠?
근데 대부분 빌라 같은 거 20세대 지는데 미리 분양하면 누가 사요? 안 사죠? 이거는 일단 사후 분양이 때문에 분양권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문제 같은 데서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10몇 세대 짓는 거 20몇 세대 짓는 건 이거는 대부분 다 사후 분양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죠. 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와 관련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자 매도인 및 매수인은 토지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실제 거래계약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며칠 내에 신고? 예, 60일이죠. 30일이 아니고 자 거래신고 관할청이 어디예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공동중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 공동으로 다 신고하라 그랬죠?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500만 원 과태료. 자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필증 교부주로 그랬고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옳은 것은 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토교통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요 모든 토지하고 건축물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만 지정하는 게 아니죠. 모든 부동산 모든 토지하고 건축물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언제부터 며칠이네요? 계약 체결 잔금 지불로부터 틀리죠? 계약 체결일부터. 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한 경우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직접 거래했습니다. 공동 신고해야 한다. 맞죠? 공동 신고해야 한다. 맞는데요. 공동 제출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자,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당사자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자료한 후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가지고 등록하체 뭐하라? 제출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관할청은 어디예요? 신고인의 주소지가 아니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자, 6번 공직자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관하여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뭐예요? 이거 이거 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눈에 완전히 익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정면 실조계 있죠. 실조계 자 인마죠. 인적상 계약이 이제 이거를 요걸 암기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해놓고 계속 눈에 익혀서 연습시켜줘야 돼요. 자 인적상 계약일 지급일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에 의한 개업공개했을 때 개업공개사 요건 조심할 것 거래 당사자 신고일 때는 이거 해당 없죠. 여러분 그 8번에 있는 문제죠. 8번에 있는 문제를 보면 거래 당사자 신고일 때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예, 1번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개업공개사일 때만 해당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보죠. 거래신고 절차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죠. 그래서 일방이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거래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신고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죠. 의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및 그 신고자의 신분 확인은 뭘로 한다? 전자인증방법. 그 다음에 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신 신분증명서 신고인청에 제시하라 그랬죠? 내보여야 한다. 자 이렇게 직접 방문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내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전자인증방법에 의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0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자문서의 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정 1인의 위임받은 자가 거래신고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대행할 때 전자문서로 못한다. 방문신고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신고의장 경우 소속공개사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계약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 1번이나 2번이나 모두 전자문서죠. 거래당사자, 개업공개사 모두 전자문서를 할 때는 자 대행하는 자가 할 수 없다 그랬죠. 고용신고란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예 이거는 신고 대행할 수 없죠. 그다음에 4번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사유서와 그다음에 뭐요? 계약서 4번 첨부하죠. 전자문서 신고 인정되지 않는다. 예. 자, 거래당사자 신고 의무일 때 전자문서를 할 수 없는 게 뭐 있었어요? 단독 신고 전자문서를 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신고 대행 전자문서를 할 수 없었죠.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언제나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 일단은 대행하는 자 부분에서 보면 거래당사자 신고 의무일 때 보죠. 거래당사자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지죠. 개인은 위임장에 신분증을 사본 첨부하는데 법인은 뭘 첨부하죠? 예, 위임장에 인감증 첨부하죠. 일단 여기서부터 언제나 보면 틀렸죠. 근데 또 대행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한 소속공개사 할 땐 이런 서류 자체가 제출되지 않죠. 자, 그럼 11번.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런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요, 요거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형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 계약서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죠. 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자, 의무자 아닌 자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닌 자에게 과태료 그대로 부과하죠. 거짓 신고. 토지 건축물이라면 과태료가요? 취득세 3배예요. 권리라면 과태료가 100분의 5. 요게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그대로 부과됩니다. 자,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 조장 방조 금지돼. 위반하면요, 500만 원 이렇게 되죠. 5번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 해제 등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죠.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12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고를 받은 시장구조구청장은 신고내 확인한 후 신고필증 신고인에게 7일 내에 교부한다. 즉시. 자, 여기에다가 지체 없이 들어갑니다. 지체 없이 교부한다. OX. 예, 그것도 틀립니다. 즉시와 지체 없이는 개념이 틀리다 그랬죠. 자, 그래서 7일. 이것도 틀리지만 지체 없이 이렇게도 틀려요.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구조구청장은 거래신고 받은 때 가격검증 체계에서 적정성 검증하라 그랬죠? 그리고 사실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을 이용해서 자, 신고내역 조사결 결과라든가 신고가격 검증결과 이런 것들을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시군 구청장에게. 이거 시도지사에게. 틀리죠? 자,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은 자, 여기서 또 이제 검증체계 구축 운영 목적이에요. 뭐라 그랬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성립. 자,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나오면요,
두 개가 같이 이제 이게 중복돼가지고 이게 오버랩 된다 그랬죠? 그래서 헷갈려 버려요. 자, 그 뭡니까? 거래신고법의 재정 목적이 뭐였죠? 건전하고 투명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가격 뭡니까?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가격 시스템 구축 이거는 공정하고 이렇게 되죠. 뒤 내용은 똑같죠. 자, 그래서 그런 문구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장 구속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소 성립을 위하여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건 누구예요? 국장이죠. 신고 가격을 검증한 등록관청은 검증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10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기준, 자, 날짜 없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보죠. 가격 검증을 하면 시도지사는 이거를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하고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라 그랬죠. 요 두 가지는 날짜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날짜가 나옵니다. 시도지사는 그 보고된 사항을 취합해가지고 언제까지요? 예, 네, 매월 15일까지. 매월 15일까지. 15일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네, 국장에게 다시 보고하라 그랬죠. 여기에는 매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나와요. 자, 다음 달 15일이 아닙니다. 매월 15일. 자, 그러면 3번에 검증 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건 1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검증 결과를 당의 소재지관할 세무관서장에게 15일 이내 통보해야 된다. 이것도 날짜 없다고 했고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또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결과를 통보하던 세무관세장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뭘로다가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15번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신고의 정정 및 변경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계약 대상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군에서는 등록관청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내용? 예. 지웠으니까 또 한번 해보죠. 자, 정정 신청사항이 있었죠? 자, 정정 신청사항이 뭐였었어요? 예, 인지목, 그 다음에 면대, 종사 있었죠. 자, 연습합니다. 인 뭐죠? 인적사항, 지분입니다. 지분이 아니고 지분. 거래 지분이에요. 뭐? 지목, 면, 면적, 대, 대지권 비율, 종, 종류, 사, 사무소 소재지. 자, 다시 한번. 인 뭐죠? 인적사항. 여기에는 뭘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잘못 기재된 것은 신고 어떻게 돼요? 다시 하라 했죠. 자, 그거 외 인적사항. 지분,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종류, 사무소 소재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 예, 네, 잘못 기재되는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죠? 필증에다가 수정하죠. 수정에 제출하면 되고. 자, 그러면 변경 신고 했었죠? 변경 신고.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변경됐을 때. 자, 내용 변경되면 지면, 그 다음에 조금 했죠. 조금, 그 다음에 지, 매, 부 이렇게 했습니다. 지 뭐죠? 거래, 지분. 자, 여기서 이것도 지분입니다. 면, 면적, 조, 조건기한, 금, 금액. 거래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지, 지급이. 자, 중도금하고 중도금 잔금의 지급이. 매, 예, 매수인과 부, 부동산의 변경. 어떤 때죠? 공동매수, 다수부동산. 공동매수일 때입니다. 그런데 공동매수가 아닌 둘이 할 때는요. 둘이 할 때는 매수인의 변경이
어떻게 된다? 신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일 때요? 공동매수 다수부동산일 때만 조건입니다. 자, 둘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있을 때 매수인이 변경은요? 이거는 여기도 해당되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것도 뭐 여기는 정정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공동매수 다수부동산일 때 자, 매수인의 변경 부분. 이때 뭐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추가 교체는 제외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때 면적의 변경 없이 금액이 바뀐다면 어떻게 한다? 면적의 변경 없이 금액이 변경됩니다. 그러면요. 계약서 4번 추가로 첨부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변경 신고서가 있죠.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둘 다 다 즉시 뭐를 발급해준다? 네, 신고비증 발급해주고 뭘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맞는 내용이죠. 면적이 잘못 기재됐다. 그럼 정정신청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3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한 후 거래 물건 거래 금액 잔금 지급일 등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 거래 계약 변경 신고서에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의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할 수 있다. 변경 신고서가 있죠. 이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 등기 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이나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없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죠. 자, 정정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 변경하고, 그에 대한 신고필증과 더해라, 재교부하라 그랬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신고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넣었습. 이게 지금 22의 문제인데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답은? 이거 아주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걸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 문제 풀다 보면 지금 뭐가 된 거야? 잘못 기재하고 변경,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문제만 자세히 보면, 아, 이건 금방 문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은 변경신고죠? 그러니까 잘못 기재된 것은 뭐예요? 정정신청이죠. 그러니까 정정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자, 기억하고 뭐예요? 변경이죠? 예. 기억하고 예. 미음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 또는 변경 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 거래 정정 신청은 뭐 국토교통청이 정한 서식인 정정 신청서에 의한다. 정정신청서라는 내용 없죠. 자, 어디다가 필증에 수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한 후 물건 거래 금액이나 잔금 지급이 변경된 경우 자, 거래 계약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 정정신청과 변경 신고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이 변경되면 이를 증명할 수는 뭐 제출하라? 예, 계약서 4번 제출하라 그랬죠. 자,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교체의 경우는 변경신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매부할 때 매수인 변경과 부동산의 변경이죠. 이건 뭐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추가 교체는 제외한다. 자, 다수물건 거래의 경우 물건의 일부 추가 마찬가지죠. 변경이 할 수 없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이거 아까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죠. 여기다가 기업리언 디귿 리을 미음 하나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 거래 지분 계약 기간 기한의 변경 조건 기한이 있죠. 그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 중동 지금 일의 변경 다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놔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초기 때 이제 강의하면 이런 사항, 정정 신청 사항, 변경 신고 사항까지 이것까지도 공부해야 됩니까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이제 많으니까. 그런데 결국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문제들 다 네, 나오는 거죠, 이게. 자, 19번 문제 보죠. 다음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와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 계약 해제, 계획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에 거래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해제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직접 제출 방식에 의한 거래계약 신고, 해제 등의 신고하는 경우, 해제된 신고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당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때, 개업 공개사 할 때, 거래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자, 다시 한 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때, 거래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 유일한 규정.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업공개사 할 때도 거래당사 서명 날인 받지 않죠? 이때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당사 서명 날인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만요? 해제된 신고할 때만.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가 전자문서로 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 미리 서명 또는 날인 받아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를 확인해가지고 즉시 신고인에게 뭘 교부? 해제 등 확인서 교부해주고요. 자, 5번에 거래 당사자가 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도 전자문서 할 수 있죠. 자, 20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보에 따른 관리 처분 계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신고 대상이죠. 자, 이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 성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개 대상을 생각하세요. 그렇죠. 임목, 광업자는 공정재단, 토지하고 건축물은 네, 중개 대상물이면서 매매 신고 대상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데 임목, 광업자단, 공장재단 어떻다?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지만 뭐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3번에 거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즉시 뭐를 필증 발급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하려는 자는 거래 신고하려는 자는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무소서 제시 등록관 제출해야 된다. 어디다가 제출하는 거죠? 부동산 소재지 시공. 자, 그 다음에 신고해야 하는 개업공개사 위임받은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 대행할 수 있죠. 요때, 자, 위임장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안 들고 간다.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신분증명서 4번 들고 가지 않습니다. 21번 보죠. 다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법도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매년, 이제는 거래신고서 작성법이 거의 매년 한 번씩 나와요. 자, 1번에 거래당사자가 다수일 경우라도 각각의 거래 지분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 없다. 별도로 기재해야지만 되죠. 거래 지분 다 별도로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2번에 부동산을 취득하신 권리의 권리매매의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 다음 분양금액 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뭐예요?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는요. 권리가격과 추가분양금의 합계. 이거 거꾸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분양금액. 자,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분양금의 합계. 그 다음에 또 뭐 입주권의 경우 분양금액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권리가격과 추가분양금의 합계액은 일명 뭐라 그래요? 조합원 분양금액이죠. 조합원 분양금액.
그 다음에 3번에 계약대상 면적에는 뭘 기재하죠?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데 건축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입 면적, 급여 건물은 연면적. 물건 거래 금액 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어떻게 돼요? 예, 기재하죠. 그리고 거래 금액에는 뭘 제외한 금액 적어요? 예,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적는다 그랬죠. 5번에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 매수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별도로 작성해서 간인 처리하라.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는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2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개업공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 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죠. 그럼 무조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된다. 예, 외국인 란이 별도로 있죠.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된다. 기준시가는 포함되지 않죠. 자, 신고사항. 또 써놓네. 자, 인마죠? 인적사항, 개, 계약일, 지, 지급일, 지급일, 중동장기 지급일, 소, 소재지, 집원, 지목. 어쨌든 뭐 거꾸로 하는 일이라 제대로만 기억하면 돼요. 종, 종류, 면, 면적, 실, 실제 거래가격, 조, 조건이냐, 기한이 있는 건 조건이 기한, 개, 개업공개설, 개업공개설이죠. 자, 그러면 자,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 금액란에 합산을 기재한다. 각각이죠. 합산의 기한이고. 자, 그러면 24번 다음 중 부동산 개업공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지분 비율을 각자 표시하라 그랬죠?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 부분이 비율이 일치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적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집합 건물,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과 공유 면적 합산한 면적. 집합 건물은요? 전용 면적. 그외 건물은 연면적. 그 다음에 4번에,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란에는 둘 이상 부동산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각각. 그 다음에 인적 사항 및 개설 등록 사항. 이것도 기재사항 해당이 되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번 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네. 예, 일단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적는다 그랬고 이번에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자, 계약 대상 면적은 몇 번 란에 있어요? 이게 6번 란에 있는 거죠. 자, 거기에는 일단 5번 란에 서식 한번 다시 보면 그냥 한번 서식을 한번 봅시다. 5번 란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죠. 일단은 서식을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6번 란에 자 5번 란과 6번 란 잘 보세요. 5번 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 있고 6번 란에 계약 대상 면적 있죠. 자
자, 5번 난의 면적은 무슨 면적 기재하고요? 대장상의 면적. 6번 난의 기획대상 면적은 실제 거리 면적.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랬죠? 이걸 그렇게 해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집합 건물은 무슨 면적이고요? 전용 면적. 자, 그 다음에 3번에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자금조달 계획은 있어 없어요? 없죠? 자금조달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옛날에 주택거래 신고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전혀 없습니다. 자, 4번에 분양금액 난에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액을 적는다. 분양권은 분양금액이죠. 그럼 권리가격 추가부담금 합계액은요? 입주권.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했습니다. 거짓 신고했죠. 거짓 신고했으면 토지건축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죠. 자, 아니면 또 권리에 대해 거짓 신고하면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죠. 500만 원은 아니죠. 어쨌든. 자, 26번. 거래신고 위반과 그 제재에 관한 기술 옳은 것은? 1번에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서라 이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500만 원을 갖드려. 자, 이번에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한 개업공개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이 취득세 5배 이하의 상당한 금액에 과태료 부과한다. 또 하나. 아니고요. 저 2번에서 지금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가 아니죠? 어디예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죠. 취득세 몇 배고요? 3배. 자, 3번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 하죠? 그러면 취득세 3배나 취득가의 100분의 5죠? 그대로. 자, 그 다음에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 조장 방조 500만 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한 자가 거짓 내용으로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3배 상당한 금액에 과태료 부과한다. 권리죠. 권리니까 취득세 3배 하면 안 되죠.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과 저 제재에 관한 기술 틀린 것은 1번 등록관청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하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죠. 제 날짜에 하지 않았으면 500만 원.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등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매도인에게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신고를 거부하죠.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자 이때는 매도인이 거부하면 매도인에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신고인이 등록관청의 계약서 등 재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 계약서 등이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는요? 3천만 원이죠. 계약서 등은요? 500만 원. 그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서에 과태료 부과한 경우 부과일 때 10일 이내 통보하라 그랬죠. 어디에다가?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하라.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28번 있는데 28번 잠깐 보세요. 이거는 부과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실제 기출 문제에 나왔었던 건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찍어라. 찍어라. 괜히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한 열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나오는 거니까. 자, 다음 주에는 중개실무 총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